네, 아, 이혁 씨가 7대 6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아. 야! 나오지 마! 야! 아!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어, 한 점 차로. 아, 저기요! 어, 박성팀 거의 축제 분위기예요, 지금. 아니, 네. 아니 여기, 여기 잠시, 다시 올라왔어요. 잠시만요. 네. 아, 제가 지금 노래 싸움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회째 출연인데 태신! 예, 네,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정말 잘 보셨어요.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세요. 하이파이브 한 번만 해주세요. 저쪽 손으로 저쪽 손으로 저쪽 손으로 허무하더라고요. 무기가 생기네. 이게 점점 애증으로 바뀌면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한 번 더 나와야겠어. 히든으로요. 아, 이거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진짜? 안 떨어질 때까지. 아니, 안 떨어질 때까지. 어, 진짜 약 올라가지고. 야, 바로 하자. 왜요? 아, 근데 진짜 히든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야, 됐어, 됐어. 자, 지금 남자 두 명이야. 같은 키에, 키로 하자면은, 키 맞는 키는 이 두 사람이고. 약간, 하태근 씨랑 저랑은 좀 이게. 노래 이런 음색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하관도 다 비슷하잖아요. 아 그러네. 지금 둘 다 정장 똑같이 둘만 아, 둘 다 정장을 둘 다 입었어. 정장 입었는데. 아. 야. 제가 봤을 땐 이제 이상훈 씨가 무조건 우리 선택하거든요.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니까 안세아 씨 이상훈 씨 목소리가 나쁘지 않아요. 자. 네. 어느 팀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2연승 했어요, 지금. 아, 네. 본의 아니게 2연승을 했다. 네. 우지원 씨 노래 한 곡 못하게 저녁에 주저앉혔잖아요. 네. 정말 뭐 죄송하다 네. 말씀드리면서 이번 선수는요. 이상민 감독님의 이상민 감독님의 황석정 씨! 오! 네, 황석정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아이돌 댄스 했는데 황석정 씨가 인상을 많이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애쓰신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짠했어요. 어? 진짜 자존심 건드렸어. 네. 진짜 황석정 씨 하실 거예요? 사실 제가 승부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자세가 뭐야? 자세가 뭐야? 이상훈 씨랑 대결할 노래는요? 전영록 선배님의 불체입니다! 불체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남자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 그럼 불티를 불러야 되겠다. 네. 불티는 남자 키거든요. 여자가 부르면 불리예요. 이겼다. 됐다. 지금 전영록 선배님 안경 쓰고 나오셨네요. 제가 이 20년 된 셔츠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선글라스를 갖고 왔어요. 그렇군요. 황석정 누나랑 되게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뭔가 보여주실 것 같아. 어떤 퍼포먼스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강적이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근데 정면 승부 해보고 싶었고요. 네. 황석정 선배님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승부는 냉정합니다. 한번 제대로 붙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가 3연승이었습니다. 이번에 이기면 제 목표 달성하는 거고요. 불티? 루틴하게 이어주죠, 뭐. 남자 키로 할게요. 야, 이거 무슨 작전인지 알 수가 없네. 아니, 원래 우리 황석정 씨는 그냥 즉흥으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느낌으로 가실 거예요, 아마. 저는 뭐 이렇게 모험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남자 키로 한번 남자랑 한번 해보자. 제가 한번 해내려고요. 갑니다! 다시 태울 수 없어.
아, 달려들어, 달려들어, 달려들어. 당했네, 퍼포먼스. 박수홍 씨. 예.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알았어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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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노래 싸움 승부 제11차전. 누군가 한 분은 눈물을 흘리셔야 된다라는 훌륭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외로울 땐 날 불러 이 밤에 걸려 다른 남자와 난 틀려 내게 전화를 걸어. 오늘이 지나고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나. 김새로 광고인의 하태권 씨 선택하시고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죄송한데 혹시 약주 하셨어요 형님? 승부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떨어진 게 억울하니까 성대모사라도 해야죠. 그럴까요? 기싸움에서 좀 이겨야 되잖아요.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저 김과장은 떠나지만 노래싸움 승부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굿나잇! 황석정 씨가 승리하셨습니다. 12대 1로 압승을 하셨는데요. 네. 몰표, 몰표. 모두가 알려라고 할 때 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는 평소에 황석정 씨 되게 네. 팬이었는데 네네네.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네. 그냥 몸 안에 락앤롤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팬, 더 팬. 네. 너무 멋있습니다. 황석정 씨 너무 축하드립니다.